안녕하세요. 삼성 퍼지줌 1050의 기능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이게 온오프 버튼이 뒷면에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면 꺼지고 한번 다시 눌러주면 켜집니다. 자, 그 다음 전면에 이 산 모양 아이콘이 보이잖아요. 이거는 이제 바로 무한대로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. 이걸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제일 멀리 있는, 그러니까 풍경 사진 찍을 때나 아니면 이제 카페 같은 데 있을 때 바다를 찍고 싶은데 유리면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때는 이제 이런 걸 눌러주고 찍으면 바로 무한대 쪽으로 초점에 맞춰서 찍히겠죠. 이걸 누르고 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. 네,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줌, 이게 이제 화각이 38에서 105거든요. 네. 38mm, 105mm까지 줌잉이 되고, 다시 와이드로 하면 네, 다시 38mm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마크로, 마크로가 있는데 마크로는 이제 이걸 한 버튼만 눌러주시면 줌이 튀어나와서 60mm까지, 60cm까지 예, 마크로 촬영이 돼요. 이렇게 꽃 모양 아이콘이 뜨고, 근데 여기서 슈퍼 마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꽃 모양이 하얗게 되면서 이게 0.4m라고 떠요. 40cm까지 슈퍼 마크로 접사가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걸 해제하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, 먼저 플래시부터 살펴보면, 이 기본 설정은 오토예요. 어두워지면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는 자동 발광이고,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역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셔터 눌러볼게요. 역광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. 네,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정목 현상 방지, 그 다음에 강제 필인, 그 다음에 플래시 끄는 거, 자, 어디까지 있죠? 플래시 끄고, 그 다음에 이제 벌브 상태, 그러니까 야경 촬영할 때 장노출을 하려면 셔터를 열어줘야 되겠죠. 벌브 모드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거고, 벌브 모드에서 플래시 끄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보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3단계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. 자, 그런 식으로 플래시 모드는 진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건 이제 연속 촬영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퍼지라고 뜨거든요. 두 번째는 이 퍼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퍼지줌 이름이랑 관련된 건데 인공지능으로 줌잉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조리개 수치가 어둡잖아요. 그럼 이제 손이 떨릴 수 있거든요. 조리개 수치가 어둡고 셔터가 그럼 길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방지하거나 뭐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 더 잘 찍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. 한 번 더 누르면 포트레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줌잉이 안 된 상태에서 인물이 있고 내가 꺼졌네. 포트레이트 상태로 해놓고 셔터를 누르면 줌잉이 알아서 돼서 인물에게 부각이 돼서 인물을 더 당겨 찍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은 뭐냐면 스텝 단계에서 줌을 해가지고, 아닌가? 줌을 먼저 해야 되나? 자, 2단계에서 스텝이죠.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셔터를 눌러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한 10초? 10초 정도 후에 사진을 찍고 그냥 끝나네? 아닌데? 이렇게 2라고 돼 있을 때 셔터를 누르면 최대 줌잉 상태에서 한번 찍고 지가 알아서 줄어들어서 한번 더 찍어요. 보이죠? 이렇게 깜빡이면서.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로 줌 당겨서 찍고 평상시 화각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찍어주는 거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셀프 타이머가 있고 모두 한번 더 누르면 두 번
그러니까 10초에 한 번, 뭐 15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10초 지나서 한 번 때리고 5번 5초 지나서 때리고 이렇게 두 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. 인터벌 촬영은 이제 60초에 한 번 찍는 거예요. 60초.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중 노출 기능이 있죠. 이게 그러니까 이 뭐지? 펜탁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펜탁스랑 좀 유사해요. 기능 사용 편의성이나 이런 게. 그래서 이런 고급진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.